나술 마시고 왔다. 오늘 세팅 와, 씨,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다. 빡세게 조지고 딱 오는 길에 술 한잔 마셨습니다. 맛있더라. 본론으로 넘어가요. 전 본론 빨리 말하는 거안 좋아하는 스타일. 소론 긴 스타일. 술 마신 기념으로 200백만 원 이벤트 갑시다. 200만 원 이벤트 하자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걸링 상품의 총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번 로켓 이벤트 때 상품 총 금액이 5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냐고요? 여러분이 남습니다. 오늘 킨 이유는 예전에 NFT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었죠. 그리고 그 뒤에 두번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월별로 하기로 했다가 너무 자주기도 했고,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으로 그때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딱두 분기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두 분기 진행을 하고 저는 적자컷 났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월달에 세팅을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바빠 뒤지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방문 세팅을 가면서 원격 세팅을 중간중간 짬날 때 진행을 하고 상단까지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 제작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한 반년 넘게 했어요. 2월 달부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2에서 3시간 정도 하루에 자는 게 많이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두 번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활발하게 거래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구매하신 이후부터 5명도 교체가 안 됐어요. 내가 100개를 팔았는데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5명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 돈만 계속 나감.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준건준 거고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피날레는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아예 보상을 끝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래 얘기를 했었던 이 보상안은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른 좀 바꿀 거예요. 일단은 제품 목록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창고 대개방임. 만물상? 웃겨? 만물상 맞음. 윤쟁전자 창고 대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천할 거냐? 가진 사람이 45명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44명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품을 43개로 쪼개잖아? 그러면 43명을 다 뽑은 다음에 나오는 번호 순서를 가지고 그 번호 순서에 맞게 가격을 쪼개서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다 받아. 누른다? 나 이거 누르면 뽑힌다? 에! 오! 딱 9등까지는 모임. 나 8등 위로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9등 쪽이 1, 5, 6, 7, 8, 9. 뭐고? 에어컨 청소기 6개를 함께 해주는 거야. 좋기는 한데, 이걸 한 명한테 잠깐만. 노바 프로가 있어? 어디? 아니, 노바 프로를 넣었어요? 기라, 이건 나중에 리뷰 또 해요? 아, 그래요? 아씨. 아니, 아이라우드 엔맨도 들어가. 아니요, 왜 가격이 비싸나 했네. 왜 1,000만 원인가 했네. 아니, 먹고. 아니, 먹고. 나 몰랐네. 아니, 그니까, 나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갖고 가세요. 네. 나도 뽑힌 것 같은데? 여깄다. 눈쟁이 여깄다. 7등. 그래요.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시고. NFT 말고도 각종 이제 이벤트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광고라고 봐야죠. 왜냐면 그 업체들에서 비용을 쓰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뭐 내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받는 거잖아. 당신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광고도 뭐든 알바 아니잖아. 내가 돈을 쓰든 광고주가 내 이름을 보고 쓰든 뭐 받으면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눈쟁이가 과거에 뿌려놨던 씨앗을 수확을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나눠주는 걸 조금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나눔을 많이 해야 된다. 경기가 안 좋다고 나도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추천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조립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오늘은 그래서 무슨 컴퓨터 조립이냐? 3D 모델을 구매하신 분이 이제 컴퓨터 조립을 I my me 한테 맡기셔서 진행을 맡게 된 눈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견적 짜는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도와드렸고요. 가장 첫 번째
메인보드입니다. MSI의 MH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로 들어갔습니다. 왜 G보드가 아니고 B보드로 들어갔냐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번 견적은 비용을 그렇게 크게 잡은 견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리미트는 큰 상관이 없으신데, 의미가 있어야만 올리시는 게임을 그렇게 빡세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업 위주로 한다고 하셨고, 그 작업에 필요한 게 램 오버클럭 빡세게 땡기고 막 이런 쪽의 환경이 아니라서 비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딱 디폴트죠, 바뀌었더라면. CPU 같은 경우는 13700K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5600MHz 샘슝입니다. 5600MHz 샘슝이 나왔더라고. 삼성램이 지금 하이닉스 메모리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 아니고 그냥 반값일걸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4800MHz 메모리라면 살짝 망설였을 수도 있는데, 순정이 5600까지 나오는 샘슝 메모리가 또 나와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메모리를. 그리고 옛날보다 좋은 게 DDR5는 사실상 순정이 32기가를 거의 베이스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용량도 큰 걱정이 없어요. 엄청나게 빡센 작업하면 64기가까지 맞출 수 있지만 저는 당장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SSD입니다. SSD는 PMV 1TB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가성비로 맞춘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근데 이분이 사용을 하실 게 하나가 더 나오죠. 여기서 바로 쿨러입니다. 쿨러 존스보의 HX7280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요즘 수냉이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잘 나오는데 왜 공랭을 사신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공랭을 굉장히 선호하셨다. 위로 올려야겠다. 농협대랑 사실상 똑같네요. 농협 같은 경우도 여기 방열판에 걸쳐서 이런 편을 장착을 한다고 하면 올려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얘도 사실상 동일하다. 솔직히 지금 PC면은 굳이 얘를 안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남으니까. 이분이 LED를 굉장히 비손호 하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해요. LED를 비손호를 해서 이걸 고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고른 이유가 그것도 있었네. 블랙, 채도가 없는 이런 좀 깔끔한 이런 걸 선호를 하셔서 이걸 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뭘 확인해? 이제 나와야지. 케이스! 이 케이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IT 채널 많이 보는 사람이면 흔히 봤을 케이스입니다. 어디 나왔던 거예요? 있었니? 매우 좋지 못하다. 트리플 팬 안 맞네요. 스펙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된 거죠. 두 팬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 엄청 중요하진 않냐, 어차피 후면 팬이 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장착을 해봐야겠죠. 나머지를 이제 뭘 장착해야 되냐, 파워입니다. 파워 안텍의 네오에코 850V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가 정확하게 어떤 게 선정될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냥 적당히 괜찮은 모델로 고른 겁니다. 국밥 모델이긴 합니다. 얘 국밥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용량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얘기 많았었잖아요. 3000번대일 때도 막 1000W 달아야 된다, 1000W 안 달면 컴퓨터 꺼진다,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750W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CPU랑 글카를 풀로 다 빡세게 굴려도 750W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글카랑 다 빡세게 오버클럭을 땡겼다고 가정했을 때는 750W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850W는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글카를 좀 알려드리겠네요. 글카는 3090을 사오셨습니다, 중고로. 이제 비램이 많은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3090을 중고로 구해오셨습니다. 하나짜리로 안 들어가네요. 글카가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로 분리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파워들은 이렇게 안 나오는 애들도 많고, 2000번대 때도 그랬었는데 3000번대 때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 꽤나 더 있었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씁니다.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설치는 끝난 거 같죠?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펜 추가겠죠. 왜? 이 케이스는 펜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슨 펜을 달 거냐? 알틱 펜입니다. 알틱 신형 펜이에요. 그 RGB가 달린 P12, PWM, PST, ARGB, 0DB. RGB가 들어간 모델인데 당연히 RGB는 끄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RGB 들어간 모델들을 매우 비선호합니다. 왜 비선호를 하냐?
일단 RGB가 들어가면 연결해야 될 케이블이 하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non-RGB 펜에 비해서 성능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왜? 동일한 구조에서 RGB를 추가하면 쿨링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테펜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신형 개선펜을 RGB만 내놨어요. 그 기존 모델에서 RGB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1000rpm 근처에서 약간 고주파 같은 풍절음 비스무리한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 이 펜 날개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없애고 뭐 성능이 좋아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펜이 하단 펜 3개, 상단 펜 3개 그리고 전면, 후면 하나씩 총 8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서 밸류팩을 2개를 샀고요. 벌크 같은 느낌의 3개짜리 세트 일단은 달아봅시다. 나는 이 개인적으로 RGB 선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아니 뭐 자릅니까? 쓸 수도 있잖아? 오우씨, 펜 케이블 하나 달린 것만으로도 진짜 드럽게 많네. 짜잔! 다 됐습니다. 문제가 없을지. 오! 디램에 일단 걸려있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오! 넘어갔다. 펜은 간섭 없이 잘 들어가고요. 이게 사실상 근데 전면 펜 하나 쪽이 그렇게 생각보다 빡세진 않은데 생각보다 좀 끼는 편이긴 합니다. 앞쪽이 펜을 장착을 할 때 일반 ATX 파워를 넣기에는 솔직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SFF급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빡세긴 합니다. 전면 펜 하나를 달기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KCS 전면 펜 하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쿨링이 중요하지 전면에서 후면 쪽 쿨링은 사실상 제대로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그 파워 흡배기 부분도 그렇고 여기 펜이 이제 반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파워펜 같은 경우는 흡기를 해서 빼내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어플로우하고는 반대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를 제가 사용하게 조립을 한다고 치면 이 에어플로우를 반대로 잠들기 낫지 않을까? 뒤에서 후면에서 이쪽으로 공랭 같은 경우도 장착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오게 에어플로우를 하고 여기서 차가운 방람을 데리고 와서 상단으로 배기가 되고 여기서도 상단으로 배기가 되고 밑에서 상단으로 올려주고 전면 펜도 반대로 달아서 이쪽으로 배기가 되게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부트 초록색 불 뜬 거 보면 부트가 된 거 같아요. 이 아틱 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케이블 나오는 게 LED 라인이랑 PWM 라인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선 정리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하기가 어려운 편 그런 거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조립이 된 거 같습니다. 간섭 없이. 뭐 NFT는 지금은 거래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나중에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나중에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갖고 계신 분들 거 사고 막 하려면은 막 하는 걸로 하고 팬미팅 티켓으로도 사용을 할 예정이라 아무튼 그건 나중에 고민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팬미팅 올해 할 생각 올해 이번 연도는 해보려고요.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 연도 풀렸잖아요. 이번 연 이제 풀려서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반기쯤에 계획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 풀릴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풀려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